낙동강 네트워크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뭄 대책으로 4대강 보호 활용을 지시한 것을 두고 무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질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의 보수문을 개방할 때는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어서 물을 더 채워도 지금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낙동강의 수질 오염과 녹조는 4대강 사업으로 세워진 보가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